우리 멀티비전님도 새로운 분갈이법으로 빵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죠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요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덥기 때문에 네, 좀 얇게 좀 수태를 좀 저는 좀 얇게 네. 조금만 놓고 좀 얇게 네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거는 얇게 하면서 본인은 머리숱이 왜 이렇게 많아요? 이거 가발 아닙니까? 가발 아닙니까? 가발 아닙니까? 야. 이렇게 하고 남자가 나이 갈수록 제일 부러운 게 머리숱이고요. 네. 여자는 나이 들수록 가장 부러운 게 빵이래요. 아. 빵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. 네, 이렇게 얇게 놓고. 아, 이거 치우고 좀 하세요. 아. 네. 얇게 놓고 이왕이면 뒤집어서 한번 더 눌러. 아, 뒤집어서 눌러? 네. 뒤집어서 눌러야지 이게 더. 다섯 번이나 힘이 살 들어가. 다섯 번이나. 네, 이렇게 놓고. 야.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놓고서 네. 살짝 뒤집은 다음. 야. 아니 뭐 나는 감탄사만 나와. 그래서. 네. 그 다음에. 쉽고 빠르지 않아. 몇 번 돌리면 그냥 바로 네. 이게 지금 찍어서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런데 혼자서 차분히 하면은 네. 하나도 안 되고 네. 커피도 한잔 하세요. 네. 여유도 있잖아. 여유도 생기잖아. 커피도 한잔 드시면서 수태는 네. 버릴 게 네. 없어. 아 그러네. 맛있잖아. 잘라내 버릴 게 없어요. 네. 그러네. 그다음에 올리고 부스러기만 하고 이쁘다. 이뻐요? 누가 뭐 멀티비전님 머리숱이 이뻐요? 지금 시선은 지금 멀티비전님 머리숱 안경 있는데요, 위에 머리요. 아니 두 분 다 안경을 쓰시는데 왜 분갈이할 때 안경을 다 머리 위로 올리시는지 모르겠어요. 머리 위에 있으면 조금 더 잘 보이나 봐요. 아, 그래. 눈이 네 개니까 네. 확실히 난초는 눈이 좋아야 돼. 되게 쉽다, 그죠? 빠르지 않아? 빨라. 빠릅니다. 네. 속도가 되게 빨라요. 빠르고 이뻐, 균일하고. 이거는 분갈이 많이 해본 사람들이 알아요. 한번 딱 해보면 이 방법이 맞는지 틀린지 아는데 촬영하니까 막 손이 떨립니다. 그죠? 네. 저 커피 한잔 하세요. 괜찮습니다. 아니 저 콘서트 가는 뭐 한마디 해보세요. 옷만 빨간색 입고 와서. 예? 네? 아까 내가 저거 분갈이 해준데 수태망 안 넣어줬다 삐져갖고 지금. 어? 삐지면 한참 가요. 우리 언니 삐지면 한참 가. 한참 가. 진짜 뒤끝 장렬. 뒤끝 없어? 없어요. 없어요? 있어요. 바이스테님은 어때요? 이거 써보니까? 너무 좋지. 바이스테님 잘 몰라. 아! 바이스테님은 바이스테님 아! 씨. 무슨 소리야. 자, 촬영 중이야 지금. 옆구리 쿡쿡 찌르고 있어. 언제 끝나니까? 나 이제 금방 다 네, 되었는데. 빨리 하는 분갈이법이라 그랬는데. 아이고, 자, 제대로 하시는 거 같습니까? 화분 있어요? 화분에까지 한번? 지금 이게 촬영해서 그래. 천천히 여유롭게 하는 게 더 나아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밑에만 한 번만 이제 풀리지 않게 좀 아, 이거 진짜 획기적이다. 네. 손 안 다치게끔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좋은 건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니까 재밌어. 맞아. 애들이 젊은 애들이 어린 애들이 막 레고 맞추듯이 이제 쟁반도 썼다가 수태봉도 썼다 가위도 썼다가 이렇게 썼다 수태칼도 썼다 하니까 여러 가지 도구를 쓰면서 손을 많이 쓰고 뭔가 진짜 막 전문가 같아요. 그죠? 사실 전문가죠. 네. 전문가죠. 그럼 원의 전문가들이죠 다. 박수. 와. 근데 이게 수태가 주인 닮아서 머리숱이 좀 많은 것 같아요.